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코니입니다. 3월 2일 새 학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팬데믹도 완화가 되었겠다. 이제 마스크 벗고 친구들과 선생님들 만나서 수업도 듣고 친구들이랑 뭐 하하호호 웃으면서 등교를 할 수 있게 되었어요. 학년이 올라가신 분들 혹은 새로운 학교에 입학하신 분들, 대학교에 입학하신 분들 모두 축하드립니다. 떨리고 설레는 마음으로 새 학기를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떨리고 설레지 못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바로 선생님들입니다. 예전에는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는데 예전에는 뭐 학생들한테 숙제를 내줘봤자 인터넷 지식인에 물어보고 이상한 답변 달리고 뭐 내 소중한 내공만 날아가는 정도였는데 챗GPT라는 게 갑자기 나와가지고 모든 보고서와 숙제를 대신 막 해준다고 하니까 뭐 학생들이 말이야, 어? 내가 내준 숙제를 뭐 인공지능 시켜서 뭐 대신 하진 않을까 걱정 많이 되실 겁니다. 머리 많이 아프실 거예요. 최근엔 또 이런 일이 있었죠. 한 국제학교 학생들이 이 챗GPT를 이용해서 숙제를 제출을 했고 아주 뭐 현명하고 깨어있는 선생님께서 이걸 확인하시고는 무효 처리하는 일도 있었어요. 실제로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선생님들이 필수로 시청해야 되는 영상, 학생들이 챗GPT로 숙제를 했는지 검사하는 도구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 여러 실험들을 해보려고 해요. 이걸 숙제를 제대로 안 하시면은 학생들이 뭐 다 논술 기계가 돼서 돌아오니까 챗GPT를 안 쓴 학생들에게 오히려 불리익이 가는 일이 발생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챗GPT로 와보겠습니다. 어느 날 선생님이 이 머신러닝에 대해서 300단어 이내로 설명하라는 숙제를 냈어요. 그러면 제가 학생이라면은 여기다 이렇게 쳐보겠죠. Explain machine learning in 300 words. 학생들이 이렇게 치겠죠? 그럼 뭐 답변이 뭐 술술 나옵니다. 학생들의 미래 숙제가 작성이 되고 있는데 살벌합니다. 뭐 머신러닝에 대한 간단한 소개를 시작하고 뭐 머신러닝은 뭐 세 가지 타입으로 나뉘는데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각각 이 세 가지 카테고리에 대해서 각각 조금씩 설명이 들어가 있고 실제로 머신러닝이 어떤 분야에 응용이 되는지 마지막으로 마무리까지 완벽하게 작성을 합니다. 아주 뭐 화려하게 잘 만들어놨죠? 그러면 학생들이 이거를 제출을 했을 때 챗GPT나 어떤 인공지능으로 작성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일단 알려진 방법들에 대해서 알려드리면은 크게 세 가지 도구가 있습니다. 첫 번째, AI 텍스트 클래시파이어 로 들어가시면은 여기 OpenAI에서 만든 이 클래시파이어가 있죠. 한번 들어가 봅니다. 밑에 들어가서 try 누르시면은 이 도구가 실행이 되는데 이 친구는 챗GPT를 만든 이 OpenAI에서 책임감을 가지고 만든 도구입니다. 어떤 텍스트가 AI로 작성이 됐는지 확인해주는 그런 도구죠. 어떻게 평가를 하냐면은 여기 뭐 텍스트를 입력하면은 이 등급을 쫙 주는데 높은 확률로 AI가 생성했다, AI가 생성했을 가능성이 있다, AI가 쓴지 잘 모르겠다, AI가 쓴 것 같지 않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AI 생성으로 보기 아주 힘들다 로 등급을 나누어 놨습니다. 2번으로 간다면은 GPT-0라는 도구입니다. 여기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뭐 지가 뭐 월드 넘버원이라고 막 얘기를 하는데 여기 또한 이 AI가 얼마만큼 이 텍스트 작성에 관여를 했고 또 뭐 점수로도 알려준다고 합니다. 3번 제로 GPT라는 앤데 여기 들어갑니다. 얘도 인공지능을 검사하는 인공지능이에요. 뭐 여기 보시면은 뭐 자기가 뭐 천만 개 이상의 텍스트를 뭐 분석했다고 하고 뭐 98%의 정확성을 보여준다고 합니다. 여기도 뭐 인간이 썼다, AI가 썼다, 대부분 AI가 썼다, 뭐 섞어 썼다 뭐 이런 식으로 등급을 나누어 주는데 근데 사실 이 어제까지만 해도 이 제로 GPT가 잘 동작을 했었는데 지금은 뭐 동작을 하지 않는 것 같아요. 바로 어제까지 됐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얘를 시도해 보시고 안 된다면은 그냥 1, 2번으로 검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AI 텍스트 클래시파이어에 먼저 저희가 아까 작성했던 이 숙제를 가지고 와서 AI가 작성을 했니? 라고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붙여넣기를 하고 Submit을 누릅니다. 바로 답이 나왔는데 아마 AI가 생성했을 가능성이 있다 라고 알려주네요. 이러면은 의심을 한번 해봐야겠죠. 두 번째 GPT-0에 한번 제출을 해보겠습니다. 바로 아래 답이 나왔는데 아주 뭐 AI가 썼을 확률이 높다 라고 말을 해주네요. 이러면 높은 확률로 의심을 한번 해봐야겠죠. 그래서 이 텍스트는 AI가 썼다 라고 이 두 도구가 확인을 해준 거죠. 근데 제가 만약 학생이라면은 이거를 그대로 제출하진 않겠죠. 여기서 뭐 일정 부분을 바꿔서 제출을 하겠죠.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 지워보고 뭐 두 개의 리스트가 있으면은 이렇게 순서를 한번 바꿔보고 뭐 involve라는 단어도 뭐 이런 식으로 바꿔보고 순서 바꾸고 얘도
바꿔보고 뭐 요렇게 바꿔보고 한번 이대로 검사를 다시 돌려보겠습니다. 제출! 아 제가 조금 바꿔도 여전히 AI가 쓴 것 같다 라고 인식을 합니다. 제가 뭐 이렇게 막 많이 바꾸진 않았나봐요. 그럼 얘를 이 GPT-0에도 제출을 해보면은 로그인을 하라고 하네요. 로그인 하겠습니다. 로그인을 해서 제출을 한번 해보면은 여전히 AI가 높은 확률로 썼을 것 같다 라고 의견을 제시를 해줍니다. 쓸만하죠? 얘는 여전히 안 되고요. 제로 GPT 어제까진 됐는데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제로 GPT 한번 시도해보세요. 그래도 제가 조금씩 건드려도 전체적으로 AI가 생성한 것 같다 라는 의견은 꾸준히 내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영어가 아니라 한글로 한번 시도를 해보겠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딥러닝에 대해서 400단어 이내로 설명해줘 라고 해보겠습니다. 과연 한글도 인공지능이 작성한 것을 인식할 수 있을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 학생들의 숙제가 적혀지고 있어요. 오, 작성이 완료가 된 것 같은데요. 한번 이걸 그대로 복사를 해서 이 첫 번째 AI 텍스트 클래시파이어에 한번 붙여 넣어 보겠습니다. 검사 실행! 아! 1000개의 단어 미만은 검사하기 힘들다고 하네요. 그러면은 500단어로 한번 요청을 해볼게요. 딥러닝에 대해서 500단어 이내로 다시 설명해줘 라고 해보겠습니다. 그 AI 텍스트 클래시파이어는 1000단어 밑으로는 검사가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500단어로 올려서 다시 이제 답변을 만들고 있는데 아주 뭐 술술술 나옵니다. 얘가 중간에서 멈췄는데 계속해 라고 하면 계속합니다. 신을 이루고 있으며 큰 혁신을, 예, 계속 답변하네요. 요 신을 이루고 있는데 여기 큰 혁신을 이루고 있다고 합니다. 끝났습니다. 이제 이 데이터를 합쳐서 이제 신을 이루고 있으며 전에 잘 합쳐졌네요. 그럼 첫 번째 AI 텍스트 클래시파이어가 인공지능 작성을 잡아낼 수 있을지 검사! 아, 이 텍스트는 아주 높은 확률로 AI가 생성했을 것이다 라고 답변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 텍스트를 그대로 이 GPT-0에 붙여넣어 보겠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올까요? 검사! 아이구야, 이 텍스트는 뭐 전부 다 AI가 작성했다 라고 아주 뭐 낙인을 찍어버리네요. 한글도 잘 동작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 제로 GPT는 살아났을까요? 네, 죽어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이 1번, 2번 둘 다 뭐 AI가 작성했다라고 아주 뭐 확신을 하고 있는데 한글도 제가 조금 수정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뭐 예를 들어 사용을 뭐 이용으로 바꾸고 아주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바꾸고 뭐 인간의 뇌 동작으로 모델로 알려져 있습니다 라고 하고 이러한 빼고 받아들이고를 받고 통해를 뭐 지나 생성하게 됩니다를 생성합니다. 일반적으로 빼고 이 AI가 만든 문장들을 제가 조금 인위적으로 바꾸고 있어요. 활용되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자면 뭐 이런 식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우수한 성능이 입증되어 이미지 인식 같은 경우 뭐 인풋 이렇게 좀 쓰고 형태나 하기도 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바꿔볼게요. 클라우드 서비스를 해서 클라우드를로 바꾸고 아주 다양한 아주 복잡하고 쉽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고도로 전문화된 일반인들이 쉽게 접근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된 경향이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바꿔볼게요. 제가 여러 문장이나 단어들을 조금 바꿔봤는데 아까는 뭐 likely AI라고 했는데 이번에는 뭐라고 뜨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단어나 몇몇 어휘들을 바꿨는데도 여전히 AI가 쓴 것 같다 높은 확률로 라고 이 텍스트 클래시파이어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GPT-0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얘는 뭐 그냥 entirely by AI라고 뭐 낙인을 찍어버렸는데 이건 어떨까 한번 먹여보겠습니다. 제출! 아이구야, 여전히 결과는 똑같죠. AI가 작성했다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제로 GPT는 죽어 있고요. 그래서 여기까지 제가 이제 학생들이 숙제를 AI로 만들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이제 두 개의 검사 툴 플러스 이제 고장난의 원 이렇게 세 개의 검사 툴을 소개를 시켜드렸는데 성능이 꽤 괜찮은 것 같죠? 근데 만약에 이 또한 이제 불안하다 싶으시면은 제가 만약에 이제 선생님의 입장이 되어 본다면은 학생들의 챗 GPT 사용을 피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언가의 학생의 생각을 이 수업 시간 내에 쓰게 하는 겁니다. 집에 가거나 노트북을 할 수 있는 이 시간을 안 주는 거겠죠. 뭐 예를 들어 1시간 수업이라고 하면은
30분 수업하고 나머지 뭐 20분 동안 서술하라 라고 하는 거죠. 제일 안전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뭐 항상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학생들이 이제 집에 가서 숙제를 하게 시키되 자기가 작성한 거에 대해서 인용 마크를 남겨라 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 GPT에는 이 뭐 인용 그 소스가 안 나오니까 뭐 예를 들어 엄청 똑똑한 문장이 나왔는데 학생이 이 문장을 얻게 된 배경이나 어디 논문, 어떤 책, 뭐 어디 웹사이트에서 인용했는지 그 소스를 남기게 하면은 조금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생각을 해본다면은 챗 GPT는 항상 이 최종 답변을 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이 답을 물어보기보다는 그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하는 거죠. 결과보다는 그 이야기를 도출하기까지의 그 과정 혹은 뭐 챗 GPT는 이제 GPT 3.5를 기반으로 하고 있고 이는 이제 2021년 이전의 데이터로 학습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 챗 GPT 친구한테 스타링크가 인공위성을 몇 개 쏘아 올렸냐 물어봤는데 틀 라이트 did Starlink launch 이렇게 한번 물어봤는데 이 친구가 뭐 한 1400개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다른 얘기를 하는데 I mean 뭐 Starlink Corporation 아니 뭐 다른 얘기를 하는데 그거 말고 임마 스타링크 여기 보시면 이제 1800개 쏘아 올렸다고 하잖아요? 이 최신 데이터를 보면은 이 3500개에서 4000개 얘기를 하거든요? 여기 2023년이라고는 말하는데 2021년 데이터를 얘기를 하고 있다. 그래서 챗 GPT는 2021년 이전의 데이터로 학습을 했기 때문에 2022년이나 2023년 최근 나오는 이슈들에 대해서 학생들에게 이야기를 하라고 한다면 이 챗 GPT의 도움을 최대한 피해볼 수도 있겠죠. 뭐 아무튼 시대가 많이 변했습니다. 이제 인공지능이 충분히 학생들의 숙제나 과제, 에세이들을 대신 작성해줄 수 있는 시대가 왔어요. 선생님들도 어쩔 수 없이 이 인공지능의 감성을 이해하고 그 흔적들을 찾는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되는 시대가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의 숙제를 제출했는데 뭔가 아주 뭐 술술 나온다 인공지능 냄새가 난다 하면은 제가 오늘 소개해드린 AI 텍스트 클래시파이어랑 GPT-0 한번 사용해보시면은 그 학생의 실력인지 인공지능의 실력인지 그 결과가 드러날 것 같습니다. 학생분들도 급할 때는 이 인공지능의 여러 가벼운 도움을 받을 수는 있겠지만 오직 뭐 이걸로 인해서 학창시절을 보내고 넘기려고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무언가를 배워야 나중에 진짜 활용할 때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다시 한번 학생분들 입학 축하드리고 선생님들 고생하십시오.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이었습니다.